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새롭게 제가 차량에 바뀐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간간이 여러분들이 차량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 바뀌는 부분들도 이렇게 간간이 영상 속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작업을 두 가지 정도를 작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뒤편에 그 비프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프링을 교체를 한게 있습니다. 그 작업을 왜 하냐면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뒤쪽에 트렁크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니다 보면은 차량이 이제 하부가 좀 바닥으로 좀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2인치 정도를 작업을 했고요. 이번에 제가 그 도강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도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도강을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앞쪽이 좀 낮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위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앞바퀴도 좀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곳을 찾아가서 좀 앞바퀴 작업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보고 오실까요, 여러분? 자, 예, 오면서 조금 세차를 좀 했는데 뭐 걸레질까지는 안 하고요. 물기 스틱하고 이런 것만 좀 뿌렸습니다. 하단에 너무 더러워가지고 민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좀 끼얹고 그리고 이제 대충 좀 닦아냈어요. 이쪽에 뒷바퀴를 인치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앞바퀴도 뒷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고요. 자, 안에 내부 사무실로 슬쩍 들어왔는데요. 오, 신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나 봐요. 오, 뭔가 있어 보여. 그건 뭐야? 멋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멋있다. 와,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입니다. 멋있네. 짜세가 난다. 우리나라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대박인데? 구조 변경이 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윈치도 달려있네요. 자, 이쪽이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먹도 안 들어가네. 세 손가락? 케이블 작업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기어 들어가서 잘했네.
눈이 오네요. 갑자기. 아, 오늘 폭설 예보가 있긴 한데 진짜 올 줄은 몰랐는데 세차를 대충 하길 잘했네. 바퀴 한쪽은 다 했거든요. 근데 뒷바퀴 할 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네요. 한쪽 바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업 끝나면 어떨지 이따 보시죠. 주먹 하나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앞바퀴 또한 뒷부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뒷부 작업을 하니까 이 단점이 뒤쪽은 처지고 앞쪽은 올라가고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업체 상담을 해보니까 뒷부분은 이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짐이 싫다 보니면은 뒷부분이 또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강할 수 있는 보강 작업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금액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방법도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해서 좀 저렴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요. 요거 말고 또 작업을 또 하나 더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캠핑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노지를 다니다 보면 바닥 부분에 이제 자갈들이나 요철들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 팡팡팡 튀는 부분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들이 이 기름통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혹은 앞쪽에 이제 그 엔진 부분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하게 돼서 이 오버랜딩을 또 준비하면서 또 더 험난한 곳들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언더커버 작업하고 기름통 커버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커버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요소수가 있는 분들은 요소수 커버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많은 업체에 상담을 해보니까 진텍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텍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튼튼하고 좋긴 한데 가격도 좀 높고 또 하나는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체에 실제로 장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운행하는데 연비가 좀 많이 감소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소문 하다 보니까 좀 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게 돼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더커버 작업하고 기름통 커버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와 많이 가볍네. 많이 가볍죠. 엄청 저거 엄청 무겁더라고요. 진짜 거는 저거 7.6kg.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돌돌이 네네네 이게 자동차들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프레임은 받으면은 이게 각파이프가 아니라 네네. 프레임이 이렇게 우둘두둘두둘하게 되어 있거든요. 꽝 치면은 들어가면서 두두두두 이렇게 밀리면서 접히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구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서 접혀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를 쳐도 여기를 땅 쳐도 그냥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충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쵸. 이렇게 전면에서 치기 시작하면 여기 먼저 접히고 한번 접히고 세 번 접히고 네 번 접히면서 네네네. 충격을 조금씩 딱딱딱딱딱딱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구형 네네. 렉스턴 네네네. 그런 것도 보면 다 기술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생각보다 이게 렉스턴들이 많이 장착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블루 렉스턴이 또 많이 나왔고 네. 네. 이야 깜짝합니다. 네네.
네네. 한동안 공급이 안 됐었거든요. 아... 안 됐다가 어느 날 우연히 물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재고가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40개 들어있길래 그냥 다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귀하게 또 생산이 지금 상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한번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올 것 같아갖고. 와. 내가 지금 가볍게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쵸.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네. 바닥에 튀는 것만 잡아줘도 그렇죠. 이미 한번 데미지가 있으셨네요. 아 그래요? 이미 한번 데미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가지고 한번 이미 꽝 찍히셨던 게 있어. 지금 기름 얼마나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스프링은 처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처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 처지고 딱 거기서 유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는 차가 자꾸 내려가고 짐을 많이 실어서 점점 눌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안 눌릴 때쯤 시점이 왔을 때는 네네. 스프링을 따로 교환하는 건 또 비용이 한 30만 원 그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라이트하게 스프링 시트만 교환함으로써 차고도 어느 정도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는 네네. 이제 1인치 이상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보장을 하고 아무래도 뭐 가격 대비 쓸만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용자TV의 전용 차량 바로 용욱이한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캠핑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것 저것들 손볼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할 내용들이나 덧붙일 작업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차후에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평일에는 캠핑 리뷰 영상을 주말에는 용자TV 스토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